아, 실력 있다. 실력 있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 락 페스티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기 뭐야. 노래를 누가 했어요? 작곡을. 아, 저거는 저희 김동훈 남의사님께서. 아, 그 사장이에요? 네, 대표님이세요. 이야, 대단하네요. 노래도 좋고. 아, 노래 연습을 얼마나 하셨어요? 이 마마무나 네 명이서. 저희가 이제 넷이서 딱 만나서 시작한 건 한 3년 정도. 그 전에 각자 연습생을 하셨어요? 네. 흩어져서. 네, 대단합니다. 각자의 매력이 4인 4색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남자한테 가장 인기가 많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남자한테 인기가 많아요. 아무래도. 그럼 누가 여자한테 가장 인기가 많아요? 아, 별이 아니라. 별이가 아닐까. 여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별이가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 언니들이 좋아해요? 아, 제가요? 어떻게? 뭘 한번 해줘봐요. 아, 애들이 미쳐버리게. 미쳐버리게요? 미쳐버리게요? 정말 대단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니저가, 매니저 잠깐 나오세요. 매니저 나와봐. 나와봐. 네, 잠깐 나와봐. 나와봐. 인사만 하고 가, 인사만. 자, 인사만 하고 가. 박수! 매니저 인사드려. 매니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름 대신 얘기해줘요. 석혜림 언니입니다. 아, 혜림 언니. 혜림 언니. 언니야. 네. 제 5회 멤버 해도 되겠어. 오! 갈까요? 자, 갈까요? 앞으로 열심히 하게. 자,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죠. 마마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그래요. 아, 굉장히 멋진, 귀여운 남자 스타일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맞아요, 맞아요. 자, 혹시 마마무의 이번 마지막 노래가 혹시 MMO란 곡이 있습니까? 네, MMO란 곡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나요? 오늘 그 노래 해주시나요? 아, 그럼요. 해드리죠. 그 노래의 매력은 뭐예요? 네? 그 MMO의 매력. 그 노래의 매력은 계속 맴도는 그런 게 매력이죠. 그래요? 아마 들으시면은 집에 가실 때 계속 마마무 하실 거예요. 자,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 마마무 마마무 하냐? 미스터 MMO. 네. 마마무의 모델이야!